140불이요. 오니시와. 오니시와. 안녕하세요. 정말이에요. 땡이요? 엄청 짧아 좋았어요. 호주 갔을 때. 안녕하십니까. 저 20살 캠프 때 와보고 처음 다시 와봐요. 그 일단 비행기가 너무 무서웠고요. 20살 때도 무서웠던 것 같은데 아,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진짜. 룸메이트 이제 3명씩 쓰는데 원준이 형이랑 동인이 형. 나는 잘 봤어. 교훈이그. 아, 교훈이그. 와, 저 한 4년 만인 것 같은데요? 5년 만인가? 저 경민 선배님이랑 명진이 형이요. 경민 선배님이랑 행복합니다. 저 승호 형이랑 준영이 형. 연차로는 4년 만에 오는 거죠. 미야자키 쓸 때가 좀 다 잘 됐던 것 같아요. 모든 것. 미야자키 기운을 받고 올해도 파이팅. 아, 날씨나 이런 건 좋은데 아직 방도 안 들어가고 야구장도 안 가봐가지고. 성호랑 승인. 잘 때 탱크 지나가니까 이렇게 잘 막아야지. 아, 진짜요? 아, 큰일 났네. 아, 근데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요? 설마. 또 영화야. 역시나. 부상자 없이 잘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2차 캠프는 아무래도 실전 유지다 보니까 부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선수들 그런 부분에서 좀 2차 캠프에서도 부상자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1차 캠프의 분위기만 잘 이어간다고 하면 2차 캠프도 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린 친구들은 결과를 되게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저희보다 한 단계 위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랑 경기하고 하면서 좀 더 많은 걸 좀 배우고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당연히 해야 돼요. 사실 이동일이라서 훈련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오늘 훈련을 하지 않으면 3일을 운동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캠프에서 3일 쉬는 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선수들이 아마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건데 오늘 가볍게 실내에서 몸을 풀고 하는 수준이죠. 그렇게 힘든 뭐 선수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운동은 하면 아마 기분은 상쾌해질 겁니다. 저는 지금 14년 만이죠. 똑같네요. 거의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청백전 두 경기 하고 왔는데 정규 이닝을 한 경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경기 감각을 빨리 살려야 지금 야수진들이 21명이 있는데 21명이 매일 경기를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테스트도 하고 이 21명의 1군 엔트리는 다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1군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빨리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캠프에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걸 좀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